대낮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최모군이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사건. 최군을 재운다며 보육교사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로 누릅니다. 전날에도 최군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잠을 재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사 측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아동학대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교사로서 위험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학대의 고의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을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한 점과 아이를 해칠 의도로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5년 이상은 생각했었어요. 그 상사관이 또 형님도 좋아할 테고 애기만 불쌍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검찰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